안녕하세요. 세이드 맥스 2018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맥스를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Welcome to Screen이라는 한영 화면입니다. 이 한영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헬프 메뉴에 보면은 Welcome Scree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지금 몇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쪽에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요. 요 웰컴 투 스크린이라는 화면에서는 맥스의 새로운 기능이나 또는 어떤 몇 가지 단축키들, 그 다음에 새롭게 도입된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도움말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표시가 되고요. 자, 맥스 2018 버전에서 아주 특이하게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우선 렌더러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인데요. 렌더러. 기존의 맥스 2016까지죠. 2016까지는 멘탈레이라고 하는 렌더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기본 제공이 되었는데요. 즉, 이거는 정확하게는 맥스 R9 버전부터 시작해서 맥스 R9 버전 이후로는 맥스 2008, 2009, 2010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간 다음에 2016 버전까지는 멘탈레이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었고요. 맥스 2017 버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용자가 맥스를 설치할 때, 맥스 설치 시에 옵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맥스 2018 버전부터 멘탈레이가 빠졌습니다. 멘탈레이가 빠져버렸고요. 그 대신에 맥스2A라는 렌더러가 추가됐습니다. 렌더러 추가. 맥스2A라는 거는요, 아놀드라고 얘기하는데, 아놀드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맥스2A라는 게 아놀드 렌더러라고 얘기합니다. 렌더러. 맥스 투 아놀드라고 하죠. 맥스 투 아놀드. 이 렌더러는 사실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2018 맥스 2018 버전에서 렌더러로 내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때까지 이 맥스 투 A라는 렌더러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멘탈레이를 사용해 왔던 분들은 이걸 맥스 2018에서 새롭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 이 가격은 약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거 US 달러나 캐나다 달러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멘탈레이뿐만 아니라 아이레이라는 어떤 렌더러도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맥스 2018에서는 빠졌습니다. 즉 멘탈레이 아이레이라는 건이 2016까지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 이게 2018 버전에서는 없어졌다. 그리고 맥스 2018 버전에서는 맥스 투 아놀드라는 렌더러가 추가되고요. 이게 아놀드 버전이 5버전입니다. 5버전. 아놀드 5라는 새로운 버전이 맥스 2018의 기본 렌더러로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렌더 셋업이라는 부분인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상단에 렌더러라는 부분에 클릭해 보시면요.
아놀드라고 했죠, 아놀드. 이게 바로 새롭게 추가된 오 버전이고요. 아놀드로 바꾸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또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AOB, 다이노시틱스, 액티브, 아놀드 렌더러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구성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공부를 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외에도 요거 자체만 렌더 셋업만 공부를 하면은 뭐 별로 문제도 없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놀드를 사용할 때는 렌더 셋업, 그다음에 재질, 그리고 맵, 조명,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VDA를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VDA 사용자가 거의 한95% 이상이죠. 그래서 나는 VDA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이걸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직 맥스 2018 버전 VDA가 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렌더러는 스캔라인으로 하는 렌더러, 기본 렌더러로 바꾼 상태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맥스 2018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이 좀 충족이 돼야 되죠. 하드웨어 사양. 기본적으로 CPU는 듀얼 코어 이상의 CPU를 해야 되고요. 듀얼 코어는 I/O입니다. 그 다음에 근장은 쿼드 코어가 되겠죠. 쿼드 코어. 이건 I7이 되어 있고요. 이거 코어는 CPU 내부의 핵심 부품입니다. 내부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 내부의 두뇌인데, 이 코어 개수에 따라서 CPU 연산 속도가 달라지죠. 이거는 I/O라는 거는 듀오드이기 때문에 코어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쿼드는 코어가 네 개라는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거는 CPU가 코어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 하나의 작업 단위입니다. 또는 연산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산 단위, 작업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쿼드 코어는 이 스레드가 8개입니다. 일반적으로 8개고요. 듀얼 코어는 4개입니다. 자, 코어 1개당 스레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램은 최소 8기가입니다. 최소 8기가바이트. 근장은 16GB 이상입니다. 16GB 이상. 그리고 맥스는 램 사용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최소 8기가, 근장은 16GB 이상입니다. 그 그래픽 카드는요, 그래픽 카드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맥스 2017 버전까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맥스 2017 버전까지, 저 이거는 렌더러와 연관이 있습니다. 렌더러와. 렌더러가 만약에 멘탈레이라든지 또는 아이레이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에서 출시가 되는 칩셋, 그래픽 카드에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셋을 사용하는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탈레이와 아이레이. 이 자체가 바로 그래픽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이 렌더러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 칩셋을 주로 썼는데요. 이게 종류가 몇 가지겠죠? GS, GT, GTX라는 각각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디자인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GTX급을 써야 됩니다. 이 이유는 그래픽 카드에도 내부에 GPU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GPU. 이건 그래픽 카드의 두뇌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소수점 연산 작업할 때 부동소수점 연산을 계산할 때는 CPU보다는 GPU가 우수합니다. 이게 GPU가 우수한데 이 GPU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GTX급입니다. GTX급.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용으로서는 GTX 요즘에 나오는 그래픽 카드의 어떤 범위를 볼 때 GTX 1000번대 주로 사용하죠. 뭐 GTX 1050, GTX 1060, GTX 1070, GTX 1080. 이게 최상위급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것들이 있죠. GTX TI라고 붙습니다. TI,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1050, GTX TI 1060, TI 1070. 그러면 가장 높은 버전이 GTX TI 1070, 1080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같은 경우 GTX TI 108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00만원 넘습니다. 100만원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맥스 2018 버전에서 멘탈 레이가 빠져버렸습니다. 멘탈 레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선택할 때 라데온 계열을 RX560이나 570, 580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에는 엔비디아와 거의 노골적으로 맥스가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요즘에는 라디온을 써도 큰 무리는 2018을 사용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다만 문제가 또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V-Ray를 이용할 경우 V-Ray 자체도 멘탈 레이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V-Ray를 이용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GTX급의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까지 들어왔고요. 뭐 하드는 요즘에 뭐 거의 2TB 이상이 되면 상관없고요. SSD가 부착되면 속도는 빠르겠죠. 속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또 문제입니다. 오퍼레이트 시스템은 윈도우 7 이상, 윈7 이상, 64비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64비트. 이거는 32비트는 출시가 안 됩니다. 오퍼레이트 시스템이. 그래서 윈도우 7 이상 64비트 운영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윈도우 7 가장 좋은 거는 얼티메이트 프로페셔널 이상. 프로페셔널 이상의 64비트 버전. 그러니까 윈도우 8.1, 윈도우 10 64비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드웨어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맥스 2018에서 바뀐 부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가장 특이한 부분이 요겁니다. 요 위쪽에.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죠, 줄무늬. 왼쪽에 봐도 이렇게 약간의 사선으로 된, 뭐 점선 같은 형태로 된 이, 무늬가 있는데요. 이걸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 이름을 참 맥스 이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름 참잘 붙입니다. 이걸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핸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그 메뉴들의 크기를 사용자 이미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킹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우스를 가져가 되시고요. 마우스만의 변화죠. 이때 움직여 보십시오. 크기를 사용자 임의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안 되었는데요. 예,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이 핸들이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늘었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핸들에서 바깥으로 빼버리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비포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핸들에서 움직이면 비포트 레이아웃 탭이라는 거죠. 자, 다시 여기다 갖다 토킹 시켜버리고요. 요거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이 비포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하사표에서 요 전체 부분을 지금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커맨드 패널이라고 하는데, 커맨드 패널 자체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모니터 크기가 크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크기를 늘려서 한 번에 다 어떤 명령어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리하고요. 모니터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신 상태에서,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명령을 적용했을 때, 이 명령어 뒤에 아래쪽에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빈 곳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가 손바닥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게 되죠. 이렇게 명령어들을 찾으려면 복잡하죠. 그때 커맨드 패널을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확장시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 핸들을 통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요 부분도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에 또 하나고요. 자, 이번에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위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스터마이즈라는 글자 보이시죠?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하라는 건데요. 클릭하시고요. 유닛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스템 유닛 셋업이라는 부분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맥스를 실행하시는 분은 이게 인치로 설정이 됐습니다.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1 유닛은 1.0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치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밀리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유닛 셋업이라는 거는 맥스 내부의 기본 단위계라는 뜻입니다. 이건 시스템 내부의 단위계, 시스템 내부의 단위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이 건축이나 기계 쪽에서 기본 단위계를 미터계를 쓰죠. 미터계를 기본 단위계를 쓰고요. 특히 건축이나 기계 쪽에서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치계를 쓰죠. 인치계.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나 특히 우리나라는 건축 기계 쪽에서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계로 쓰기 때문에 이걸 밀리미터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시스템 유닛 스케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유닛 셋업은 반드시 밀리미터로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1유닛이 1.0이라는 얘기는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배경 화면에 보면은 그리드가 나타나 있죠. 눈금. 모는 종이의 눈금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GRID. 자, 시간이 한 18분 가고 있는데요. 20분 단위로 끊겠습니다. 이걸 모는 종이 또 눈금이라고 하죠. 이한칸한 칸이, 지금 보시면은 한칸한 칸이 1유닛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위계가 한칸한 칸이 사이가 1mm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오리진이라는 부분과 디스턴스 프롬 오리진, 뭐 디솔루션 어퀄리시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나 상관없고요. 단지 요거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만들 때이 이하의 물체의 여기서 설정값 이하로는 만들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는 거는 이 화면상에 설정된 단위계라는 뜻입니다. 이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센티미터라고 되죠. 센티미터. 근데 센티미터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걸 뭐잘 아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시스템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센티미터로 설정해두면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밀리미터로 이렇게 옥해 놓으셔야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반드시 밀리미터. 그러면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에서 밀리미터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라이팅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의 단위입니다. 조명 단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국제 표준,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OK를 누르셔서 기본 단위계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커스터마이즈에 가셔서 여기 보면은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와치. UI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약자고요. 앞으로 UI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약자고요. 사용자 구조 변경이라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에 맞게끔 구조를 변경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스와치라는 말은 바꾼다는 뜻이죠. 클릭해 보시고요. 요거는 지금 배경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색상과 렌더러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비즈.art라고 되어있는데 art라는 게 아트 렌더러라는 겁니다. 이 상단에 렌더 셋업이라고 했죠? 클릭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렌더러라는 부분에 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 맥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이 렌더러라는 걸 이용해서 렌더링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아트 렌더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걸 쓰지 않고요. 그 맥스 아트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트 렌더러라는 걸 쓴다는 얘기고요. 맥스에 디폴트 UI라는 게 있고 AME 라이트, AME 다크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라는 거는 화면이 약간 밝게 나타나는 거고요. 다크라는 거는 어둡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크, 원래 지금 보시는 부분이 다크인데요. 이거는 전문가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문가 보드는 이름 붙이는 것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이트로 설정하신 다음에 맥스에 AME 라이트 셋 버튼 누르십시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게 맥스 2018 버전의 기본 렌더러와 그다음에 화면 구조가 밝게 바뀌게 됩니다. 자, 커스텀 UI 디폴트 스와치에도 The default setting will take effect the next time you restart CDMax. 즉이 말은 CDMax를 재시작하면 바뀐 구조가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맥스를 사용하시다가 아이콘이 뭐 뒤죽박죽이 된다든지 또는 원하지 않는 이상한 화면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와치에서 디폴트 UI를 셋 버튼 누르시고 맥스 대시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